샤워 많이 해요 그냥. DJ 김영준 심층 청문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간혹 뮤지카에는 너무 시끄럽다 하면서 주파수를 살짝 돌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그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네. 항상 제가 정민 씨나 규정 씨도 아시는 것처럼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네. 새벽에 회사에서도 네. 막 부르고. 근데 그거를 좀 새벽에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시끄러우니까 새벽에 주무시려고 들었는데 잠이 확 깨서 얘는 너무 시끄럽다.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죄송할 때도 있는데 네. 그분들께는 한 5분만 들어보시면 네. 네, 1분만 듣고 돌리지 마시고 5분 10분만 들어보시면 김영준의 뮤지카의 매력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활력소가 아닌가. 맞아요. 네, 항상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당신이 책을 안 읽으셨네요. 책을 읽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빠밤. 네. 그동안 DJ를 하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처음 DJ를 시작한 날, 바로 오늘이, 2년 전 오늘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아니요. 대장개미님이랑, 예전에 네. 회사에서 이사님이 네. 같이 가서, 할래 말래 이제 새벽인데 할 수 있겠냐 했는데 그때 참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선택이 참 좋은 거라고 지금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잊을 수 없는 또 네. 우리 멤버들이 같이 축하해주는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현준 씨가 열심히 해서 내년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3주년도 있고 4주년도 있고 네. 5주년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약속은 받아놨어요. 네, 지금 받아놨어요. 네, 국장님한테 약속 받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자, 네 그럼 심층 청문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뮤지카이를 하면서 나 이렇게 달라졌다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외적으로 많이 폈고요. 되게 구부러졌어요. 네. 예, 일단은 저는 말주변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말싸움 할 때 이제 안 져요. 되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요. 뭐든지 좀 화도 안 내고 절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예, 그리고 인맥도 많이 넓어졌고요. 최백호 선생님 네,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예, 네. 낭만시대 네, 최백호 선생님이 저를 너무 챙겨주셔가지고 지금 큰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니까요. 단 한 명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네 괜찮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 씨 빼고는 네. 아무튼 너무 인맥이 좋아져서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네. 정말 형준 DJ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 좀 관리 좀 하세요. 네. 바로 2년 전 뮤지컬의 첫 방송을 했던 그날의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와. 그럼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두신데 여태 안 됐어. 난 지금 너무 떨려.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니까 오늘도 화이팅! 네. 더블유송의 뮤지카이 2009년 4월 14일 목소리만 듣고 저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바로바로 더블유송의 멋진 아주 멋진 막내 김형준 진짜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유후! 제가 지금 사실 너무 떨려요. 제가 처음으로 DJ를 단독으로 또 하게 됐는데 제가 평소에는 DJ를 정말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꿈같은 일이 이제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뿌듯하네요. 그래서 뿌듯하네요. 지금 이제 이거? 2시 막 지나고 있는데 제가 3시까지 1시간 동안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음 곡 또 들려드릴게요. SS50의 최고죠. 메모리가 나빠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단소하고 간결하고 네. 네, 되게 좀 담백하네요. 좀 풋풋하고 네. 그때는 처음에 여태 안 잤어? 뭐 두신데 여태 안 잤어? 이게 네. 그렇게 느끼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때는 귀여운 약간 좀 담백하네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네. 두신데 여태 안 잤어?
그러니까 그냥 요 약간 지금 요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요새는 네. 약간 좀 느낌 있잖아요. 드신데 여태 안 쪘어? 어 연륜 연륜. 2년차 연륜입니다. 2년차. 예 네, 이거 뭐 이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규정 씨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명씩 해봐요 우리. 네. 두신데 여태 안 잤어? 형민씨 되지 마요. 기존씨 야하다. 어, 형민씨 두신 노래 들어야 되겠다. 네, 정민씨가 하지 마시고요. 네, 정민씨 노래 들어. 정민씨 눈물 나네요. 네. 어, 예, 제가 그러면 눈물 흘리죠 네. 지금. 너무 지금 행복해요, 형민씨. 네. 네. 어, 이렇게 2주년에 와서 너무 행복해서 그 감정을 담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더박정민님 부릅니다. 눈물이 흐를 만큼. 그 자그마한 얼굴에 있는 게 신기해 명반. 어 저보다 규정 씨가 더 잘 부르시는데요. 리메이크 하세요.
좋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좋은데요. 김기룡 데뷔해서 눈물이 흐를 만큼 찔끔. 박정민 씨의 노래 듣고 왔어요. 네. 역시 좋네요. 감사할 만하다. 아, 일단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함께 해준 규정 씨, 정민 씨 너무 네. 고맙고. 네. 아, 너무 사랑합니다. 아, 저도요. 아, 그래요. 억지 웃음. 정민 씨 얼굴이 빨개요. 그래요? 네. 아, 흥분하셨나봐요. 약간 불도 끄고 해가지고. 네. 아, 저희 케이크 불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왔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네. 형님 첫 방송 하나요? 네. 초심으로 들어왔네요. 초심으로 단전으로 네.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사연들 많이 왔는데 소개 하나씩 할게요. 규정 씨 네. 먼저 한번 해주세요. 네. 아, 김준희 씨입니다. 김준희 씨입니다. 네, 34살 독건 노처녀. 네, 17년 만에 심야 라디오에 빠져드네요. 네. 라디오에 사연 정말 처음이에요. 형준 씨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아, 예. 그런 말이죠. 형준 씨 매력에 빠졌나 봐요. 그렇죠. 원래 이상한 나라의 형준이라고 해서 네. 그런 거에 또 많이 빠지시죠. 네. 그리고 뭐 정민 씨도 네, 8284님이십니다. 미남토끼 3인방, 아주 훈훈한 미화 2주년 기념 보라네요. 음흠. 한 시간 동안 재미있게 놀아요. 아. 올려주셨어요. 형준씨 지금 뭐 어디만지. 예, 아니죠. 허벅지가 참 좋아서요. 네. 그리고 2125님이, 네. 무궁한 발전 바라고요. 보이스 오브 SBS 꼭 이루시길. 네. 제가 아, 원하는 거죠. 꼭 네. 이룰 겁니다. 네. 제 네. 자리만 남아있더라고요, 저쪽에. 아. 네. 네. 근데 앞으로 그럼 8년 더 해야 되나요? 네. 군대 다녀와서까지 카운트를 또 해주시기로 아, 해가지고.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오사호사님입니다. 네. 시험 공부하다가 라디오 들어요. 2주년 콩글레츄레이션. 콩글레츄레이션. 이상하게 욕을 보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이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윤주원 씨님이, 예, 어? 윤주원 님이세요? 네. 남자 셋이 모여서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더니 정신없는 새벽 2시 완전 신나요. 감사합니다. 저희의 매력이죠. 네. 네, 3명 이상, 2명 이상 모이면 네. 주체할 수 없는 인기. 아, 저는 배우 이미지라서 되게 웃긴 친구네요, 이 친구. 배우 이미지? 네. 에이구. 조용조용 합니다. 1031님이 네. 네. 미라는 제게 라디오의 즐거움을 찾아준 고마운 방송입니다. 준 DJ 고마워요. 2주년 축하해요. 이야. 오셨죠?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네. 축하합니다. 아, 예전 기억나시죠? 아니요. 한참 우리 또.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언제요? 언제요? 아, 설명을 안 해주셔서 모르는구나. 아, 설명 안 했구나. 언젠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 처음 시작할 때 네. 근데 라디오 한다고 그랬다 다들. 아, 뭐 니가? 많이 놀랬죠. 아무래도 형준씨가 네. 약간은 말을 조리 있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귀엽게 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네. 새벽 2시면 청취자들과 정말로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잠들랑 말랑하는 그런 시간에 네. 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네. 아~ 걱정 많이 했어요. 네, 걱정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걱정 많아요, 우리 다들. 네. 아, 축하해요. 벌써 네. 2년이 지났네요. 네. 네. 5864님입니다. 새벽 2시에는 잠시 공부 쉬는 시간. 네. 역시. 네. 쉬셔요. 네, 쉬어야죠. 네. 이거 듣고 네. 딱 자면 딱 좋네요. 한 시간이니까요. 네. 네. 정민씨. 네. 3624님. 새벽에 라디오를 처음 듣는데, 마침 오늘 생일이네요. 와우. 자주 듣게 될 것 같네요. 크크. 지금 친구랑 바디페인팅 대회 밤새 연습하고 있어요. 뮤지카이가 힘을 주시면 1등 할게요. 차츰난 김유진 화이팅! 화이팅! 아, 멋있다. 야, 역시 예전에. 네. 아, 예전에 우리 같이 했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김유진 정민 씨랑 또 호흡이 잘 맞아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럼 이거 할까요, 우리? 어떤 거요? 좀 커요. 오래 있으니까 휴가를 네. 휴가 좀 갔다 와. 아유, 쉬면 이 금방금방 뺏겨. 젊었을 때 입 좀 새겨놓고 있어요. 8년 뒤에 새기려면 숨쉬 생길지 모르니까. 아유, 정말 이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4891님이 얼굴이 뜨거워요. 처음에 뮤지카이 들었을 때 시끄럽다고 뭐야 했는데 듣다 보니 좋아요. 활기차고. 맞아요. 형준 씨의 매력이죠. 네, 이게 뮤지카이의 매력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1996님이요. 저 친구 때문에 듣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고마운 친구, 고마운 친구. 네. 네. 이게 친구를 통해서 네. 많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네. 원래 새벽에는 라디오를 접하기 어려운데 네. 네.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뮤지카이.
빠져주세요. 네, 김민선 님이십니다. 뮤지카이 2주년 축하해요. 첫 방송할 때 저도 두 주먹 꼭 쥐고 들었어요. 네. 매일 본방사수 하다가 다크서클 심하게 내려고 있어요. 라고. 네, 아, 부작용 정말. 네. 매일 들으면 피곤하니까. 학생 여러분들. 네. 끝이 없죠, 다크서클이. 저 보세요. 이 피부톤이 지금 죽었어요, 밑에가. 호준이 씨가 네. 가뜩이나 피부가 하얗잖아요. 시커멓죠. 네. 까맣네요. 눈 밑에 건보들 끼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사연을 함께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여기서 또 뮤지컬 2주년 함께 하고 있지만, 네. 네. 제일 중요한 코너 빠질 수 없어요. 어떤 건가요? 몇 글자 댓글 코너인데요. 아. 2주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코너인데, 정민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4월 14일 뮤지컬 두 번째 생일입니다. 네. 그럼 뮤지컬 가족들에게 4월 14일은 어떤 특별한 날인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들이 보내면 되는지 규정 씨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네. 4월 14일이 특별한 날인 이유에 대한 댓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77이나 공짜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